네, 안녕하세요. 대항해 시대 시청자 여러분, ALNS 서버 카스톨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것은 드디어 여러분들과 약속한 생사를 이용한 탑포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발견했는데 지금 생사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이런 적이 잘 없었거든요. 그리고 벨벳은 시세가 안 좋고요. 타프탄의 시세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타프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타프탄을 하려면 우선 봉제 마이스터는 달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원래는 재봉사라고 있어요. 재봉사로 하고 이 협회 스킬을 이용해서 20% 감소를 추가로 받아주면 좋은데 제가 지금 안 요거는 원래 안 하던 생산 무역이라서 지금은 없는데 일단 요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교를 위해서 요렇게 스탑워치 준비했고요. 스탑워치로 딱 10분만 만들어 볼게요. 10분만 만들어 보고 금액은 요렇게 맞췄습니다. 지금 9억 1천 들고 있는데 총 합쳐서 9억 1천 들고 있는데 요 돈이 얼마까지 10분만에 얼마까지 불어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생사 사고 이렇게 발주사 가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0개 정도 사면 되겠죠? 오케이. 10개 사면 많으려나? 10개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타프타. 과연 아직 이 타프타는 수익이 살아있는지 한번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얼마나 괜찮은지. 자, 한번 가볼게요. 준비 시작. 이런 가오유성 쓸게요. 수익 시작부터 나쁘지 않은 듯. 확실히 재봉사를 전직해서 오면은 훨씬 수익이 많이 날것 같네요. 왜냐면 재봉사 전직하면은 요 생사가 두 개밖에 안될 거거든요. 지금 세개 드는데 그럼 수익이 훨씬 많이 남겠죠? 한번 찍어내 보겠습니다. 지금 수익은 108%네요. 요렇게 살때 89%, 이런 일잘 없거든요. 하나가 수익이 생사 수익이 낮 생사의 그 시세가 낮을 땐 타프타 시세도 낮고 막 그래서 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생사 시세가 낮으면서 뭐 타프타도 그냥 준수해서 지금 할수 있는 거거든요. 벌써 2천만 원 땡겼네요. 나쁘지 않은데 손만 좀 아픈 거 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분만에 2천만 원 나쁘지 않은 걸.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거의 동일한 조건입니다. 원래 뭐 협회 스킬 달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그냥 뭐 저도 일반적인 그냥 방적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협회 스킬 안 받고 이걸로 뭐 제가 정상적인 수익이 난다면 괜찮은 수익이 난다면 뭐 여러분들도 굳이 뭐 협회 스킬 없어도 와서 지나가다가 시세 괜찮으면 해볼 만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분 지났고요. 지금 3분 만에 거의 4천만 원 땡겼네요. 수익 아주 괜찮은데요.
요즘 산발주사가 좀 놀고 있는 추세라서 마땅히 소모할 데도 없는데 이렇게 소모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가오 수정이 없어서 행동력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네요. 수익도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자, 4분 지나는 지점이고요. 벌써 7천만 원 땡겼네요. 아쉽다. 이거 재봉사 들고 왔으면 훨씬 많이 나왔겠는데? 5분 지나는 지점이고요. 발주사를 좀 찾아올게요. 3개? 플러스 3, 발주사 플러스 3 해야 되네요. 6분 30초. 자, 7분 지나가고요. 7분 40초.
8분. 어, 수익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수익 괜찮은데요? 자, 9분 지났고요. 조금만 더 빡세게 해볼게요. 9분 30초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거 딱 팔면 아 1억 9천, 1000만원 들고 시작했죠? 그럼 1억 8천 정도 되겠네요. 야, 10분에 1억 8천 수익? 나쁘지 않은데요? 10분에 2.8억. 자, 그리고 우리가 발주설을 아까 3장 남았을 때 썼으니까 58장 300, 처음에 200장 썼고 지금 142장을 썼거든요. 그럼 342장을 썼네요. 342 곱하기 요즘 한 25만 하나? 25만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발주선 한 8500만 썼네요. 그래도 10분에 10억 이상 나네요, 수익이.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이거 발주서 안 팔려서 창고에 쟁여두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요 발주서를 소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 만에 나쁘지 않네요. 생각보다 수익이 잘 나와. 손은 좀 아프긴 한데,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아주 기본적인 상태잖아요. 방적상 제 생각에 이게 방적상이 아니고 재봉사였고, 재봉사면서 이 학술협회를 받아가지고 봉제 공예 말고 이거 봉제 생산 시 재료수가 10% 감소한다. 그랬으면은 이 타프타를 만들 때 생사가 두 개가 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또 더 큰 엄청난 차이의 이득이 나지 않았을까. 지금보다 지금이 1.8억이니까 여기 한 3분의 1 정도 더해서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한 6천만 독카스 더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어, 생각보다 괜찮네요. 저 네, 녹화 종료하면은 재봉사 전직하러 가겠습니다. 재봉사 뚫어놔야겠는걸. 상당히 괜찮네요. 어, 자, 일단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이런 옛날 생산무역인 타프타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이 타프타의 장점은 생사만 있으면 돼요. 원래 벨벳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그 재봉도구라는 소비품이 필요한데 요 생사 같은 경우에는 생사만으로도 이 교역품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교역인 것 같네요. 지금 시세 이 수익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도 지나가시다가 뭐 어, 생사 가격 괜찮네 하시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바로 가격 시세 확인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꽤 마음에 드네요. 뭐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ALN의 서버 카스토리였습니다. 안녕.